안녕하세요, 마이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가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틀 동안 뭐 했냐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주로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약간 시험에 대한 약간 코멘트나 안내, 뭐 등급 같은 거 살짝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의 오락을 제기해주시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진짜 시험 전까지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다가 시험 끝나자마자 아주 재밌는 학교로 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 끝난 한영외고 1-3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고. 저희 오늘 4교시에 무슨 교육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우리 대강당인가? 대강당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민준님, 시험이 끝났죠?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후련해요. 후련해요. 그렇군요. 힘들었는데 이번 시험. 네. 아, 민준이 형도 이번에 시험을 되게 잘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독일어과입니다. 이번에 독일어 시험 어땠나요? 어려웠어요. 네, 독일어 한 문장만. 오, 이게 독일어과 인사. 네, 역시. 한영외고의 대강당. 와, 이게 한영외고구나. 저희 입학 설명회 때 여기 왔었거든요. 입학 설명회 들으셨나요? 안 들었어요. 아, 안 들었어요. 네, 저는 여기 와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멋있네요. 네.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이요? 네. 아, 조금 아쉽다. 아, 좀 아쉽다. 네. 시험 끝나니까 좋죠? 네. 아, 근데 네. 오른 것도 있고 확 떨어진 것도 있고. 아. 이게 진짜 0점 몇 점 차이로. 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등급이 관리니까 이 특정 점수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네?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방학 때요? 네. 빡공 해야죠. 빡공. 와, 역시.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1억과. 네, 이번 학번데 1억과 최고. 네. 1억과 많이 오세요. 네. 1억 공부까지. 공부는. 파이팅. 네, 기말고사 잘 보셨나요? 지금 진로 강의 듣고 왔는데 어때? 네. 아, 좀 선생님께서 비록 너의 기준에 성적이 망했어도 잘 딛고 일어나라, 약간 이런 응원. 맞아요. 아니, 진짜 응원을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방학 때 좀 재정비를 하고 네. 다시 재정비. 어땠나요?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겼어? 진짜 조금 네.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겠구나. 네, 네. 시험 잘 보셨나요? 저 잘 본 것도 있고 네. 좀 못 본 것도 있는데 저 중국어만 잘 봤어요. 중국어 잘 본 게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저 전기적 진짜 열심히 했는데 포션이 네. 되게 낮더라고요. 아, 아니, 높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좀 화나요. 아, 다른 애들도 그만큼 열심히 한 거죠. 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하고 지금 재능 차이야, 재능 차이. 네. 시험 끝나고 뭐 하셨어요? 저요? 저 좀 우울했는데. 아, 우울. 아니야, 전 놀았는데 날씨가 너무 아. 시험 끝나고 근데 죄책감 들었어? 약간 죄책감? 아, 나 진짜 내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야. 내가 시험을 그렇게 미친 듯이 잘 본 것도 아닌데 지금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놀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되나? 아, 진짜 너무 죄책감 드는 거 같아. 나는 도대체 왜 그래? 약간 자꾸 후회되는 거 나 너무 약간 자책이 그래서 혼자 시험 끝난 날에 혼자 집에 일찍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패드에다가 이 과목을 왜 못했는지 혼자 막 다섯 줄 전쓰면서 막 반성하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짜 나 진짜 좋은 거지. 너무 우울했어.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약속했거든. 다음 학기 때 시험 기간에 서로 딴짓하면 때리기로 했어. 서로 막 자면 때리기로 했어. 네, 자면 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 끝나고 잘 노셨나요? 아니요. 공부해야죠. 아, 이 친구는 진짜 공부해야죠. 네. 헬스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겠네 그럼 이제. 그래서 이번에 중국어과 1학년 3반 33개 오동아인데요. 저 이번에 쇼미더머니 10회 남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네, 이 친구는 시험 끝나고 쇼미더머니 10회 나간다고. 킹! 디구야. 시험 끝나고 잘 놀았어? 아, 네. 시험 끝나고 좀 놀았던 것 같아요. 1회까지는 놀아야죠. 1회까지 놀아요. 그치? 이 친구 내 야구 보러 왔네요. 이니도 네. 진짜 와야 하는데 안 온대. 나는 LG 팬이라서 다른. 아니, 전... 얘는 LG 대 두산인데. 아, 그래? LG 두산? 시험 잘 보셨나요? 시험이요? 네. 뭐 그냥 그럭저럭 본 것 같아요. 이 친구 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쵸? 네? 미국에서 살다 왔죠. 아, 네, 살다 왔어. 야, 진짜. 근데 네. 안 살았어요. 여기 제반 얘들 막 10년, 6년 살다 온
언니가 엄청 많아요. 아 진짜? 고작 2년. 아 2년. 저는 일본어과의 자랑 최선호. 저는 일본어과의 자랑 게 아니고 최선호. 네 그렇습니다. 네 시험 잘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시험 네 알겠습니다. 올릴 거예요 근데. 아 올릴 거예요. 상승곡선 그죠? 네. 상승곡선. 네 시험 끝나고 잘 놀았나요? 네 놀기는 너, 정말 잘 놀았어요. 너 수능 가지 않았어? 네? 너 수능 가지 않았어? 맞아 화이팅 하시고 여름방학 때 화이팅. 여름방학 때 화이팅. 여름방학 때 화이팅. 여긴 일본어과 교실입니다. 얌전한 그니까 제일 시끄럽거든요. 따라하지 마세요. 어제 생일 그 내일 생일인 친구가 있어서 생일 파자입니다. 네, 진짜. 5월생 나오세요. 네, 아 이분은 미장이고 이분이 생일. 네, 저희 이제 기말 때까지 밀어놨다가 이제 생일 파티 합니다. 아 예쁘게 꾸몄네요. 네, 여기 생일인 친구가 여기 강성아, 홍나. 네.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 소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시험 끝나고 놀이잖아요 학교에서. 주로 네. 어떤 거 하고 놀죠? 박피학 게임도 했고요. 맞아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맞아 그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체린이 저한테 붙인 게 있거든요 지금. 그때 이제 걸리면 때리는데 얘가 저를 되게 세게 때려서 저도 때렸거든요. 근데 걱정이네요. 네. 맞아 걸려가지고 저 장기자랑 해서 노래도 부르고 생고생을 네. 했죠. 아 나 근데 긴장해서 제대로 못 불렀어 진짜. 아, 오늘은 좀 제대로. 오늘은 걸리면 제대로. 오늘은 걸리면. 응 근데 절대 안 걸려. 전달할 수 있어? 네 절대 안 걸려 진짜. 전달할 수 있어 아니야? 지금 Do you like your neighbor's game을 하기 위해서 책상을 빼고 있어요. 선우님, 네? 이거 이 둘랑 your neighbors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진이 네. 너무 빠집니다. 네, 항상 두 빠진다고. 시작. 오. 아, 그랬어. 아, 제발 기분이 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오, 역시 박재호. 아 재밌어. 아 야무지다 야무져. 아 수고했어. 나 데스노트 작성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레드존 나 너무 달아.